근데 여러분들 게스트분이 기상학과로 두 번 연차 돼가지고 좀 늦게 오신다는데 형들?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잖아 기상학과는. 시원하다잉 인정? 소나님이면 만개 준다고요? 가능성도 없는 미션 존나 건다. 유소나가 왜 와 미쳤냐? 아 그렇다고 미쳤냐까진 아니지 형들. 소나님 2년 전에 왔었는데 여러분들. 앙체리님 오면 10만개? 진짜 사람 참 괜찮더라 앙체리님. 그 노랑노랑 이거 출 때 그 춤선이 미쳤던데? 남의 것 좀 그만 닦네? 죄송한데 공빠기 형님 왜 앙체리님이 남의 꽃이에요? 앙체리님 솔로인데 앙체리님이 뭐 봉준이랑 사겨요? 이제 첫 시작은 이제 좀 친한 남자와 브로맨스. 야 얘들아 와 막 그냥 화를 잔뜩 내네. 화가 잔뜩 났네 여러분들. 계란 던진다고 맥기마? 잡을 수 있는 거. 야 내가 뭘 했다고 자꾸 아 맥기니 형 장난치지 마 이러는 거야. 내가 뭘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뭘 장난쳐. 나도 장난 안 쳐. YS는 방송 크고 놀아라? 얘들아 왜 그래. 여러분들 들을 수 있는 날씨는 좀 해. 호흡 조절 좀 해.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어 다들. 하트니 형이랑 한국이랑 얼굴을 몰라가지고. 맞아요? 아 잠깐 아 나 다른 분인 줄 알았어. 이쁘시네. 오로프레시님이 별풍선 11개를 선물했습니다. 형들 직접적으로 형들에도 가능. 진짜 형들 남순님 왜 이렇게 이쁘시네. 아 근데 미니버스 나가지고 누군가였네. 아 근데 연수님 민심이 왜 이렇게 안 좋아. 왜요? 저 사실 예상하고 있었어요. 왜 이미 제가 노벨인 거를 사람들이 알고 있어가지고. 아 이거 떨어드릴게요. 아니 괜찮아. 아 너무 걱정인 게 또 맥킴님 혼자 똥꼬실할까봐. 아 연수님 네. 각오하고 왔어요. 갑시다. 아 진짜요? 편하게 해도 잘 갑시다. 갑시다. 아 저 사실 기상학파로 비행기가 좀 연착됐잖아요. 근데 그거 구라죠. 솔직히 네. 오기 싫어서 구라친 거지. 근데 내심 마음속으로 네. 아 맥기님이 그럼 다음에 보자고 해주면 어떨까? 와! 아 같이 가고 싶었어요. 연수님 솔직히 말해보세요. 아, 솔직하게요? 네. 럼때리까. 와, 이 양반은 진짜 뭐. 그러니까 민심이 안 좋아지지. 이 양반아, 극복할 생각해야지. 런 하면 어떡해. 나랑 똑같네, 근데. 그니까요. 아, 약간 맨날 도망치시듯이. 예? 예. 연수님은 이제 제주도 온 이상 네 맘대로 못 가. 뭔 말인지 알죠? 짱짱님 보니까 잘 가시던데? 양반, 공부는 해왔네? 연수님 네? 제주도 와본 적 있어요? 아 제주도 와본 적 있죠. 누구랑 왔어? 또 남친이랑 왔네. 아 고등학교 수학여행. 27인데 한 번 와봤다고 고등학교 때? 그 성인 돼서 한 번 왔어 친구랑 둘이서. 아 어디서 잤어요? 그게 중요해. 아 저희 그 호텔 잡아가지고 호텔에서 잤어. 아 남친이랑 온 거 아니야? 여기 남친 없는 지 오래돼가지고. 몇 년 됐죠? 저 5년이요. 아 씨발 지독한 양반이 왔네. 아, 가 다시 가. 자 연수님 제가 무슨 컨텐츠인지 말씀 안 드렸죠? 네. 지금 그냥 여행인 줄 알고 오셨잖아 맞죠? 네 힐링방송 아니에요? 맥킴님 혼자 그 열심히 하는 거 똥? 예? 영고성 큰누나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. 남친 프레임 씌웠으니까 다음은 담배 프레임이다. 우리 이제 동거하는 거예요. 아니 그거 알잖아요. 그 오겸형님이랑 추정님 그 알죠 감성? 에? 그 감성으로 가는 거예요. 근데 맥킴님은 보겸님이 아니잖아요. 아 너도 추정이가 아니잖아. 아, 조금 부족해도 우리 아는 거야. 아 보급형. 뭔 말인지 알죠? 아 그렇게 추억. 아니 근데 아니 도대체 연수님 어떻게 했길래 강만식이 그렇게 치를 떠는 거야? 저도 만식 오빠한테 치 떠는데요? 왜? 에? 그 오빠 약간 이쁜 애만 차별하고. 아 인정. 다닝이 옆에 어제 이쁜 좋아 아 그니까 좋더라. 그거 보니까. 근데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? 네. 연수님 외모 이쁜데 네. 얼굴이 문제였을까요? 성격이 별로 안 좋아요, 연수님? 아, 저 성격 척척을 못해가지고. 아, 척척을 못해? 네. 그래서 그 연박이들 많은 데서 난 복면이다. 그게 미쳤어? 아, 그건 아니야.
오해야 오해. 그게 다 만식 오빠가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공라인에서 떠준다는 말도 없는데 나 혼자서 공라인이라 이러니까. 아 씨발야. 아 봉건다리 타려고 왔네. 아 근데 이 말 하나 드려도 될까요? 뭐요? 저 이제 그쪽에서 배척된 사람이에요. 우리는 지금 이제 만날 수가 없는 사이고 사석 친구. 지금이라도 갈래요? 설공동화 줄이었네. 근데 좀 이런 소문이 있길래 솔직히 섭외한 거거든요. 연수님은 뭐요? 연수님이 오골매 출신이다. 승순이다. 날쭈인데요? 누구냐? 드립 웹킴님도 팬이죠. 웹킴님도 팬이고 혹시 저 그래서 약간 이벤트 같은 거 기대하고 왔어요. 무슨 이벤트요? 약간 뭐 그거는 바로 하는 게 아니야. 아 그래요? 뭐 목걸이 기다리고 왔어? 아 약간 근데 좀 걱정이었어요. 웹킴님 취향이 문신에 담배 피는 맞아. 혹시 없어요? 제가 약간... 없어가지고 근데 나 더 좋아하는 게 그거야. 처음에 없는 척 하는데 갑자기 히든 플레이스에 숨겨져 있어. 아니다. 아니, 뭐하다 BJ 시작하셨어요? 아, 저는 원래 일반 그 친한 언니 쇼핑몰 도와주다가 그러고 이제 BJ랑 스타 같이 좀 시작한 거예요. 재밌어 보여가지고. 거의 백수였네요. 말을 좋게 포장해서 보는 게. 거의 프리랜서. 좋게 얘기하면 프리랜서. 프리랜서. 프리랜서고요. 그러면 딱 그거네. 이거 말이 안 되는 게 그렇게 백수처럼 이제 쉰다? 그럼 네. 무조건 남친 있지. 100%지. 근데 뭐 5년 동안 남친 없었다? 이거 시청자들을 기만한다?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. 무슨 알겠어요? 아 근데 알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근데 남자친구를 좀 사귈 때 안 좋게 헤어졌어? 감정이 좋아하는 감정이 식었으니까 헤어졌어. 왜 식었어? 아 알았다. 이 사람 왁구 보고 사귀네 남자. 근데 웨킹님도 얼굴 엄청 보시잖아요. 네. 우연치 않게 다 이뻤어요 만났던 사람이. 그런 거지 이제 제가 얼굴 보고 이제 배수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. 저도 근데 외모 안 봐요. 불화 좀 치지 마세요. 이상형 월드컵에 무승 오빠 대신 맥킴님 올라갔어요. 아 그럼 우승 누가 했어? 우승 당연히 청춘님. 내려. 그러면 준우승. 대동님. 와 진짜. 그럼 사강딸이고. 사강딸 누구지? 그 나머지 기억 안 나던데요? 와. 아 근데 저 얼굴 근데 이 사람이랑 뽀뽀할 수 있는다 생각되면 그렇게 막 얼굴 엄청 안 보는 타입이어가지고. 아, 그러니까 뽀뽀할 수만 있으면 통과? 네, 그렇죠. 여자들 근데 다 그래요. 아, 그래요? 그럼 공주님은 어땠어? 공주님도 안 되죠. 왜? 이 봤잖아요, 실물을. 저는. 아, 웨킹님이요? 웨킹님은. 네. 뽀빠경님들, 연빠경님 제가 착륙 시켜서 보낼게요. 어디 가요, 근데? 일단 집에 가서 계약서 써야죠. 자연 포스 좋대죠? 네, 좋아요. 아직. 자연 어때요? 아니요, 아 근데 확실히 제주도 안 갔고 되게 좋아요. 자, 잘 봐봐요, 선생님. 네. 여기가 당신 감금될 곳이니까 동고동락 갑니다, 선생님. 여기 근데 와이파이 돼요? 네, 돼요. 데이터 음식은? 아니. 자. 현장으로 쓰는 거 알죠? 원래 국물, 드라마 국물로 알죠? 네. 일단 이제 서로 원하는 거를 이제 하나씩 쓰는 거죠. 이상한 거 아니야. 일단 저부터 그 원하는 거 할게요. 하루에 단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. 그거 진짜 약간 잔이 이런 식으로 물 두드리지 않게. 바이수 꽂은 고성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. 아, 잔이 금지? 이따가 일단 우리 장보러 가야 돼. 동거동락이니까 이게. 그 컨셉에 전형적으로 맞춰야 되고. 보셨죠? 옛날에 보겸 주장. 나 그거 안 봤어요. 안 봤어요? 괜찮아, 안 봐도 돼요. 우리가 이제 찍을 거니까. 자, 이 정도로 일단 쓰고 사인하세요.